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책이 왔어요. 월간 커피앤티라는 책인데, 제가 3월부터 여기에 기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완벽한 커피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고를 할 건데, 이번에는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농도, 수율의 이면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연말까지 쓰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도 나왔습니다. 사진 뭐 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을 받아서 제가 이제 쭉쭉쭉 읽었는데, 이 지금 생두 시장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어떤 흐름이 어떤 건가 좀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에너로빅, 그러니까 무산소 공법, 아나 에어로빅이라고도 하죠. 너무 콩글리시 같으니까 아나 에어로빅 하지 말고 에너로빅이라고 하죠. 에너로빅 무산소로 하죠. 무산소가 이제 좀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두 시장의 동향 이러고 시나몬 게이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발효에 대한 이제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발효에서 종균 배양을 위한 뭐 분리 동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무산소 공법에 대한 어떤 논란의 어떤 연장선상 있는 것 같아요. 무산소 공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나몬 게이트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시나몬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산소 공법 중에 코스타리카 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나몬 향이 너무 이제 진하게 나가지고 시나몬 게이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그 뭐죠? WBNT라는 그 업체에서 자기가 그 시나몬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시나몬 그 스틱을 넣어서 이제 커피에다가 넣어서 다시 가공을 했더니, 넣어서 이제 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시나몬 스틱을 넣었더니 무산소 한 거랑 거의 똑같다,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뉘앙스가 세니까, 커피의 캐릭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 뭐 첨가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이제 사게 됐습니다.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크게 염려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왜냐면 어쨌든 이거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연장선상에 있는데, 자, 이게 코스타리카에서 나왔죠. 근데 코스타리카라는 그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에 코스타리카 콩이 뭐 캐릭터가 강하거나 뭐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과테말라처럼 여러 지역별로 맛있는 그 어떤 딱딱딱 개별적인 콩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처럼 각 섬마다 콩이 나오거나, 아니면 브라질의 어떤 뭐 쓰고 이런 맛, 아니면 콜롬비아의 어떤 마일드한 맛, 뭐 케냐리 맛, 에티오피아 이렇게 딱딱 특징되어지는 것들이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를 볶을 때는, 물론 싱글 좋은 것도 있죠. 싱글, 웨스트빌림 이런 거 싱글 좋은 거 있는데, 보통 싱글로 볶기도 하지만 보통 이게 블렌딩이 됐을 경우에는 얘를 베이스로 쓰진 않죠. 얘는 중간에 어떤 맛을 좀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 부드러운 산미톤을 주거나 중간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첨가하는 경우가 많죠. 메인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에서는 가공 공법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프드 내추럴, 원래 이제 세미 프로세스 같은 것도 펄프드 내추럴로 해가지고 이제 옐로우 허니, 뭐 블랙 허니, 과육을 많이 씻어내고 조금 씻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케팅적이고 성공 전략이고 어떤 커피 발전에서도 유익하고, 실험 정치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허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이런,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시발점이 됐던 건, 어떤 시나몬 향이 나는 거는 코스타리카죠. 그래서 시나몬, 그래서 그거를 타겟으로 시나몬 게이트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다른 커피 지역에서는 좀 그런 것, 시나몬보다는 뭐 다른 뭐 자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튀어나오니까, 뭐 체리라든지 이렇게 독특한 과일 맛들이 막 튀어나오죠. 자,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염려되지 않냐면요, 결국에는 어떤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 같아요. 어떤 대회는 예외적으로 주고라도 이게 데일리 커피로 먹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네, 스페셜티도 COE도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많이 수요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염려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전혀 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는 새로운 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어떤 본질적인 걸 보면 이 생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두가 원래 있었어요. 얘가 이제 과육이 싸고 있죠. 근데 얘가 처음에는 그냥 말렸어요. 내추럴이죠. 근데 이 과육을 내추럴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추럴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이게 잘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얘를 껍질을 벗겨내고 수조에 담가가지고, 수조에 담그는 이유는 어떤 발효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벗겨내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가 벗겨내기 위해서 한 거죠. 이 수조, 거기에 과육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과육이 아까운 거야. 그리고 이 과육이 생두의 맛에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내추럴을 되게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잘 가공된 내추럴을 되게 좋아했던 거죠. 향과 맛이 독특하고 뛰어나니까. 그러다가 이놈이 펄프드 내추럴에 한번 까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거죠. 내추럴 살짝 까서 과육을 이용해서 말려서 침투시키는 것, 아니면 얘를 까서 말리기도 하고 그대로 넣기도 하더라고요. 까서 말려서 얘를 갖다가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더 생두 쪽으로 더 과육을 집어넣어 버리는. 어쨌든 연장선상에 있어요. 내추럴의 연장선상. 그렇죠? 이걸 다 가공한 다음에는 뭐죠? 내추럴 프로세스도 있고, 에너로빅, 뭐 워시드 프로세스 있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어떤 공법이든 간에 이 생두는 조직적인 변화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조직적인 변화가 심하지 않고, 이 생두의 조직이 막 변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 생두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과육이 결국에는 얘를 침투해서 얘한테 향과 맛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이도 그렇고, 펄프트도 그렇고, 무산수도 그렇고, 결국은 생두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얘를 생두 이 과육을 이용을 해서 이놈까지 전달을 시켜서 얘한테 어떤 변화를 줘서 얘한테 입히냐, 이거에 지금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실험 가능하고 충분히 뭐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게 뭐냐면, 그 공법 자체에, 물론 코스타리카 농장에서는 오랜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개발해 냈겠죠. 그쵸? 그럼 부작용이 있죠. 아류가 생겨나는 거죠. 네. 저는 믿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코스타리카에서는. 근데 이제 이 수조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영업 비밀이고 이 사람들이 오랜 동안 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안에 사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안에 CO2를 집어넣어가지고 산소를 빼죠. 질소 충전한 것처럼 질소가 아닌 CO2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빼버리고 압착시켜서 얘를 갖다가 좀더 생두에 어떤 좀 강하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향을 입히려고 하는 시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다 가공된 생두를 자두나 이런 포도나 이런 데 담궈도 돼요. 그리고 씻어내서 하면 돼. 그리고 공개만 하면 돼. 아, 나는 생두를, 브라질 생두를 카라멜 시럽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에 담궜다 넣었더니 카라멜 맛이 났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시도 자체도 좋았고 바람직하게 어떤 공법에 좋은 참신한 공법이었으나 부작용으로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가 이 생두에 어떤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헤이즐넛 커피를 먹는데 얘가 인공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죠? 헤이즐넛 시럽을 넣으면 헤이즐넛 인공향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헤이즐넛이 원래 계암나무 열매고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원래 고가고 이런 걸 모르고 헤이즐넛 하면 인공향이라는 거 인식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인공향이 들어갔거나 그렇게 다른 장난을 했으면 우리는 그런 비싼 가격을 치르고 이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하다. 그렇죠?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좀 투명성이 필요하고,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뭘 넣는지도 모르니까. 그쵸?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직접 로스팅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위한 시오이는 아니겠지. 아직 시오이가 안 하니까 에티오피아 거기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또. 거기에서 이제 1위한 콩을 볶아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뉘앙스도 좋고 체리향이 빵빵 터지는데 아주 막 캐릭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리고 생두에서는 그런 향이 전혀 안 나고 로스팅 중간에 그런 향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예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먹었던 인도네시아 콩이라고 가지고 왔던 것들은 생두 자체도 여러 종자가 섞여 있고 그 너무 인공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따로 놀아. 콩에 섞이지 않고 따로 놀고 로스팅 시작부터 그 향이 나더니 끝날 때까지 나고 식어도 나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가 있고 심증은 가죠. 그렇지만 물증이 없는 거잖아요. 농가들이 이걸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좀더 이게 좀 투명성을 갖고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도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는 느낌이 나요. 뭐 와인도 예전에 무슨 와인에다가 뭐 포도주스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커피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쁜 이런 불미스럽고 의심되는 것 때문에 원래 진짜의 그, 진짜 노력하고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그걸 뭐 수입하는 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노력까지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안 좋은 쪽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 맡기죠. 네, 내가 오리지널티를 먹고 싶고 뭐 작황이 안 좋을 때는 아 때로아가 그걸 먹고 싶고 이런 것까지 즐길 수 있는 소비자라면 그걸 원하면 되는 거고 데일리로 먹은 사람에게는 아 이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먹어야지 아니 못 먹겠어라고 하면 시장이 받아들이고 외면 받을 것이고 그건 시장에다 맡기고 그런 조금 더좀그 절차라든지 아니면 가공 공법에 대한 좀 검증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로스팅 수업이니까 어떻게 얘를 볶을 것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프로파일을 공개하자면 쟤는 첫 번째는 4분 30초에 뺐어요. 근데 더 땡겼어요. 그두 번째 볶을 때는 3분 50초에 뺐습니다. 예. 총 로스팅 시간이 1차 들어가자마자 뺐어요. 그랬더니 폭발적인 체리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한번 보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3분 30초에서 4분에서 저는 뺐다. 그리고 얘는 조직이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연한 애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네시아 콩도 그러고 에티오피아 콩도 그러고 에티오피아 콩은 제가 볶는 법 영상에 올렸잖아요. 이렇게 알갱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알갱이 작기 때문에 좀 열을 좀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빨리 간다, 잘 익는다 그렇게 했죠. 언더가 잘안 난다 웬만하면. 근데 언더 나는 사람도 있다, 그죠? 근데 얘를 볶을 때는 좀더잘 익으니까 진짜 레어로 초특급 레어로 그냥 1차 들어가자마자 꺼내서 먹어도 괜찮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마 이게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이그 구조적인 거, 그죠? 이게 맛, 이 생두가 갖고 있는 그 맛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거 있죠? 이게 설명할, 이게 안에서, 이 스텐통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작용이 있는 것 같아, 조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직이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등성등성해. 그러다 보니까 열이 잘 흡수되고, 좀 빨리빨리 로스팅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몬 게이트 사건. 이 게이트 사건, 이거 빨리 끝나고, 좀 좋은 콩들 들어와서, 좀더좀 새로운 콩을 먹어보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커피 티 구독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